gotta get up. He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시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 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 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 10. 금주의 인기 가요 톱 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자,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컴백 때마다 자체 기록을 경신 중인 성장형 아이돌. 무대 잘하고 라이브 잘하고 얼굴 피지컬 다 잘하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피어나무니의 늑대 리더 기호 탱그님 태호 만능드럼즈 지용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드리겠습니다. 둘, 셋, plus everything. 안녕하세요, P1 하문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장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어남니 기호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러브게임을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맞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어남니 지웅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뵈서 너무 감사하고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피어남니 태호입니다. 간만에 봐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니, 지난번에 인탁하고 우리 막내하고 지웅씨하고 왔었어요, 때깔 때. 네. 그래서 엄청나게도 많은 홍보를 예, 했었습니다. 혹시 방송 들었어요?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맞아요. 왜냐면 항상 제가 나왔는데 근데 못 나오게 돼서 굉장히 아쉬웠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 동생들은 또 어떻게 이걸 하나. 네, 맞아요. 모니터를. 올 때마다 항상 너무 재밌게 했어가지고 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네. 왜냐면 기호 씨가 진짜 처음에 피어나무니 시작부터 엄청 네. 하드캐리 막 방송 진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쵸. 예. 네. 지금의 예, 피어나무니는 우리 기호 씨가 없었으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오늘 좀 많은 자랑과 또 홍보 부탁드리고요. 네. 어떻게 세 분 오늘 이제 공일지 형아즈가 함께 했는데 네. 세 분의 케미는 좀 어떤 편이에요? 지웅 씨 지난번 방송과 오늘 방송 어떻게 봅니까? 이 세 명이 예. 어떻게 그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뭔가 기호가 말을 좀 잘 하고요. 네, 네. 저는 이제 가운데서 조용히 있다가 한 번씩 들어가는 역할. 태호가 네. 이제 좀 개그 네. 느낌으로 이제 웃음을 좀 터트려주는 네, 네, 역할. 이런 네. 느낌이지 않을까. 그 태호 씨 좀 부담스럽다. 이제 웃음을 좀 그죠? 어때요? 시작부터 지금.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예, 재밌게 해주시면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지난번에 때깔 하고 나서 1위 가수 됐잖아요.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위 후에 첫 컴백이라서 네. 제가 너무 설레었어요. 아, 예, 네. 어떻게 1위 가수 되고 나서 첫 컴백하니까 뭐가 조금 다른 거 있어요? 사실 굉장히 기대하고 컴백한 것 같습니다. 네. 물론 1위 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앨범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감도 따라오는 것 같은데 그쵸? 근데 그것보다는 아, 우리 성장하고 더 잘하는 모습 빨리빨리 다시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네네. 마음으로 이번 앨범 되게 긍정적이게 재밌게 네. 준비를 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번 활동이 어떻게 될지도 저희도 진짜 너무나 기대하고 있고 많은 목표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요. 예전보다도 더 네. 많은 꿈이 생겼군요. 근데 시작부터 굉장히 좋잖아요. 예, 이거 뭐 30만 장 네. 앨범 네. 그 기사 보고 드디어 됐어 됐어. 예, 정말 자체 신기록 내가 나를 뛰어넘는다는 건 엄청난 자랑인데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지 막 음악 방송 중간에 막 고기도 굽고 막 네. 지웅 씨 뭐 예, 더 성장하는 가수가 돼서 고기 파티를 하고 싶다며 어땠어요? 그게 고기 이게 좀 새로운 경험이긴 한데. 맞아요. 저희가 원래는 팬분들 그 음악 방송에 와주신 팬분들한테 고기를 네. 다 직접 구워드리려고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게 환경이나 시간적으로 그쵸.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협소하게나마라도 추첨을 통해서 네. 저희가 직접 구워드리긴 했는데 예, 예. 그래도 재밌었어요. 뭔가 직접 고기를 구워드릴 수 있다는 게 네.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저도 사실 영상을 보면서 이거 네. 우리 멤버들이 고기를 구워준 걸 이걸 내가 먹는다 이게 좀 꿈인가 이게 너무 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요리라는 게 굉장히
사랑을 전달하는 그렇죠. 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그만큼 저희가 물론 요리는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사랑을 담은 고기를 그쵸.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네. 했는데 사실 처음에 태호 아이디어였었어요. 아 태호 씨 아이디어 너무 기획이 좋아. 네. 뭐 공연할 때도 막 샌리스트하고 특효 그쵸. 뭐 이런 거 아이디어 뭐 네. 태호 씨 너무 최고예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네. 네. 구울 때 좀 더웠죠 근데? 근데 그날 딱 날이 풀렸어요. 괜찮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다행히. 다행히. 네. 근데 어쩌다가 그 아이디어를 딱 만나게 됐는지. 제가 예전에 팬들한테 예전 활동할 때 얘기를 한 적 있어요. 네. 나중에는 우리가 뭐 막 여유도 생기고 그러면은 고기를 구워줄게요 이러고 이랬는데 네. 그걸 정말 뭔가 1등도 해보고 네. 살짝 좀 7집이니까 맞아요. 아 그 미니 팬미팅이라는 시간이 항상 있거든요. 네. 이 시간을 팬들과 같이 좀 기억에 남게 네, 확 임팩트 있게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때 그 말을 한번 지켜보자 네. 해서 직접 고기를 굽게 됐어요. 여러분 이번에 꿈을 이뤘습니다. 네. 진짜 축하드려요. 이 뭐 소소한 이런 예전에 했던 말들 이런 것들이 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세 분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2001년생이잖아요. 세 분이 네, 맞습니다. 2001년에 태어난 내 동기 가수들은 누가 있는지 그리고 10년 뒤인 2011년에는 어떤 음악이 큰 사랑을 받았는지 왔다 갔다 크로스 차트로 꾸며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2011년 노래부터 시작할게요. 칼부무 아이돌 인피니틱의 첫 1위의 영광을 안겨준 노래 내꺼 하자가 2011년 노래 7위 차지했습니다. 인피니트 내꺼 하자가 흐르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었어요. 그 당시에 네. 이 노래 막 다 따라하고 그랬었죠. 맞아요. 기억나죠. 네. 예. 칼군무 아이돌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새드송 얼마나 걸렸어요. 이 안무 맞추고 연습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았었어요. 네, 아, 맞습니다. 네네. 그 때깔 이후에 그죠? 네, 네 맞아요. 투어 하면서 준비한 네.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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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뭐 네. 제일 힘들었습니까? 그 사실 이번 새드송 안무가 뭔가 칼군무보다는 네. 이제 이 리듬이랑 느낌 살리기가 좀 많이 어려웠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동작만 봤었을 때는 보기에는 쉬울 수 있지만 네. 이걸 멋있게 소화해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서 아니 어려워 보여요. 아, 그래요? 네, 막 이동하면서 막 네, 그거 어려워 네. 보여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살리기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 소화해내기. 네. 아니 음악 방송 보면서 지웅 씨 그 인이어 네? 팩이 쓱 떨어지는 데다 너무 깜짝 놀랐잖아. 네, 맞아요. 앉으면서 쓱 돌면서 네 맞아요. 그때 좋았어요. 아니, 그 느낌 어땠어요 그때? 그 옛날에는 네. 정말 아찔할 정도로 뭔가 몸에 소름이 돋았었는데 그쵸, 이제는 뭔가 떨어졌네 하고 어떻게 할까 바로 머리를 네. 굴리게 되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빨리빨리 당황하지 않고 네 최대한 일단 팬분들은 모르셔야 되니까 그거를 실수한 거를 그래서 빨리 처리를 했습니다. 어디 혹시 알았어요? 옆에 있으면서 전 딱 봤습니다. 바로 봤죠. 바로 뒤에 있어서 바로 봤어요. 예, 어땠어요? 그때 순간 한 2초 동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냐면 내 거 떨어진 게 더 떨려요. 남의 거 떨어진 거 본 게 더 떨려요. 남의 게 조금 더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럴 수도 있겠네. 오히려 본인 일이면 좀 더 침착해질 네. 수도, 그렇죠. 역시 예 올라운더 우리 만능다람쥐 지웅 씨. 감사합니다. 이제 무대가 여러분 한 2주 정도 음악 방송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관전 포인트 하나 알려주세요. 이런 거 좀 노력했으니까 이거 좀 눈여겨 봐주세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이번 새드송이 속도가 되게 빠르거든요. 예. 안무에 이제 속도가 되게 빠르고 이제 안무가 진짜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네. 근데 저희가 포인트 안무가 또 있어요. 네. 그래서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새드송을 네, 표현하는 살짝 동작이 있는데 네. 근데 빠르게 지나가도 딱 이 포인트만 살려주면 돼요? 네 살려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챌린지 여러분 뭐 이국주 씨하고 뭐 문수아 씨 것도 제가 봐고 뭐 다 많이 네, 봤는데 네. 요거 포인트를 잘 살려주는 게 핵심이니까 네. 예, 많은 분들이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드송이고요. 계속해서 2001년생 가수 7위 공개합니다.
대중들의 픽으로 데뷔한 인기 아이돌 제로베이스원의 성한빈이 2001년생 가수 7위를 차지했습니다. 제로베이스원 굿스 배드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성한빈 씨 동생이 국가대표예요. 클라이밍 국가대표. 어 몰랐어요? 몰랐어요. 성한 아름이라고 국가대표입니다.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아 이렇다고 하면은 우리 기호 씨. 네. 기호 씨도 아 좀 자랑해야 되는데 가족 자랑 좀 해줘요. 아 그래요? 그럼 해야죠. 아, 네 예, 맞습니다. 예. 왜냐면 또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맞아요. 예. 아 제 친동생도 이제 아이돌입니다. 아이돌입니다. 예. 네, 몇 달 전에 데뷔를 했는데 네. 에리트 메이저라는 팀으로 데뷔했고요. 네. 어, 아주 열심히 응원하고 잘 네. 보고 있습니다. 윤예찬입니다. 맞습니다. 예. 오, 윤예찬. 맞아요. 응원의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왜냐면 이게 네. 시간이 지나고도 많은 힘이 되거든요. 그죠? 예. 예찬아, 형이 아주 열심히 보고 있고 응원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화이팅해! 화이팅! 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나중에 네. 같이 하는 무대를 만드셔야 돼요. 그 기획은 태우 씨가 하면 됩니다. 콜라보 합동 무대.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굉장히 가족끼리 하는 무대가 이게 흔치가 않아요. 그쵸. 아이돌이 많지만 그쵸. 여기서 나중에 꼭 한번 그 보컬이 됐던 뭐 퍼포먼스가 됐던 너무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2011년 노래 6위 공개합니다. 정반대의 MBTI로, 아, MBTI로 최고의 합을 보여주는 그룹 다비치의 안녕이라고 말하지마가 2011년 노래 6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 노래 잘하는 개그 듀오 네, 아주 서로서로 개그 듀오 아주 여기 합이 너무 좋습니다. 네. 두 분 다비치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01년생 가수 6위 알아볼게요. 오 기호 씨 이거 잘해 주셔야 돼요. 네. 긴장돼요. 세계를 구한 영혼들의 등장, 중동성 강한 라틴 멜로디 속에 히어로의 외로움을 담아낸 노래 '새송'으로 돌아온 피스들의 히어로 피어남니 기호 지웅 태호가 2001년생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어 중독성 있어요 이거 센스성. 아, 예, 색깔보다도 훨씬 더 중독성이 강합니다. 이 부분이 계속 생각나잖아요. 아, 예, 안무도 그렇고. 아, 예,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곡입니다. 자 이번 앨범 기획 단계부터 우리 기호 씨가 참여를 해서 PPT도 직접 만들고 네. 예 제일 어려웠던 거 뭐였어요? 제일 어려웠던 네. 것은 제가 참여한 만큼 그 책임감도 따라오는 게 제일 컸었던 것 같아요. 어깨가 무거워요. 네 어쨌든. 제가 참여했다고 하면 뭔가 아 기호가 참여했으니까 좋아하기보다는 진짜 좋아서 네. 좋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많이 커서 네. 그만큼 책임감을 가져서 진짜 열심히 준비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저희 피스러분들이 너무 사랑해주시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말하기 전부터 이미 와 이 컨셉 너무 새롭고 너무 좋은데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네 행복해요? 네 너무 행복하죠. 아~ 그래서 아쉬움도 있었는데 예. 공개하고 나서 이제 칭찬 많이 들으니까 물론 아쉬울 수는 있지만 근데 우리 피스가 좋아하는 아쉬울 게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사실 결과가 증명해 주잖아요. 이게 음원 차트에서도 발매 컴백하자마자 예, 1위를 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즘에 음원 차트 1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얼마나 보람이에요. 맞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지웅 씨, 태우 씨는 네. 옆에서 보는 우리
기획자 예, 기호 씨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옆에서 보면서. 어, 되게 힘들어 보였어요. 어. 아무래도 그러니까 네. 이 아니 그러니까 네. 일정이 안 그래도 저희 다 같이 하는 일정이 빡빡한데.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근데 네. 그 사이 사이에 이제 잠을 못 자면서 이제 숙소에서까지 아. PPT 준비하고 네. 저희한테 계속 틈날 때마다 이런 컨셉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뭔가 대단하기도 하면서 네. 뭔가 한편으로는 좀 많이 쉬었으면 좋겠다 어. 안쓰럽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럼 좀 본인이 좀 나서서 도와준 부분 있어요? 그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있는 중입니다. 없다는 소리죠? 태훈 씨는 옆에서 보면서 예. 옆에서 보면서 일단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에이. 저도 뭐 그런 공연 같은 거 할 때 기획을 하니까 네. 예. 저의 그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그, 거거든요. 그런 거죠. 잠잘 네. 시간을 줄여서 정말 예. 정말 열심히 합니다. 예. 뭐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스케줄 하면서 PPT 만들고 이것저것 아,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아, 박수 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보람이 있어서 정말 너무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좀 얘기해 주세요. 아... 예, 예, 지웅 씨는 어떻게 그 바나나 껍질 이렇게 만든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왜냐면 되게 기분 좀 나쁠 것 같은 약간 느낌 들었거든요. 처음에 어... 근데 굉장히 짧게 나오잖아요. 그게 맞아요, 맞아요. 그거 뭐 몇 번에 완성된 거예요? 그게 사실 진짜 바나나 껍질이 없고요. 네.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제가 맞는 척을 한 거였어요. 그럼 연기고. 네. 그러면 그 CG예요? CG예요. 완전 CG예요. 아, 연기 너무 잘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럼 맞은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그냥 되게 다양하게 찍었어요. 그냥 움찔도 해보고 뭔가 아, 또 해보고, 해보고 다양하게 하다가 아~ 이제 그걸로 이제 정확히 된 것 같습니다. 연기 고수인데. 저희 아, 영화로 데뷔했잖아요. 또.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이 팀들이 정말 데뷔가 영화로 데뷔했습니다. 옛날 거 한번 본 적 있어요? 이제 와, 옛날에는 이제 어떻게든 피해서 안 봤는데 네. 요즘에는 보면 좀 또 귀엽더라고요. 그 옛날 그 네. 풋풋한 그 맞아요. 청춘의 느낌이 있죠. 네, 네, 네. 맞습니다. 예, 뭐 다시 시즌 2를 영화로 만든다면 혹시 넣고 싶은 장면 있어요? 넣고 싶은 네. 장면 네. 완전 거, 네. 사실 첫 번째 영화 때는 액션 씬이 네. 제가 생각보다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못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제가 액션 씬이 좀 많이 없었어가지고 네. 2편 나온다면 지금은 잘할 수 있죠. 완전 거대한 그치. 액션 씬이 제가 완전 확 멋있게 맞아요. 나오면 네. 네, 진짜 것 같아요. 히어로 느낌으로 액션 네. 씬이 예전보다 훨씬 더 예, 촬영 잘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런 날이 또 오겠죠 우리가. 맞습니다. 예, 시간이 흐르면. 태호 씨 이번에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좀 제일 인상적이거나 좀 힘들었던 씬 있어요? 힘들었던 씬은 그 야외 촬영을 네. 했던 하루 종일 야외 촬영을 한 날이 있는데 네네. 그날 날씨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더웠습니다. 아, 그래서 네. 더워서 네. 그 의상도 이제 저희가 지금은 좀 쌀쌀해져가지고 네. 이때 컴백하는 거라서 의상도 다 두꺼워요. 그래요. 네, 애들이 막 후드 집업 입고 아, 있고 근데 그런데 의상을 정말 멋있는 장면도 많이 나오지만 막 핏빛에 막 얼굴도 막 핏빛으로 분장하고 막 이런 네. 또 다양한 장면도 나오고 그 높은 전광판 위에 있는 거는 진짜 세트가 그렇게 높은 거예요? 진짜 높긴 했어요. 아, 네, 거기 여기... 위에서 막 걸어당기고 네. 했는데 다리가 막 떨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높은 네. 예, 여긴 리얼이었네요. 네. 예, 예. 태호 또 이제 고속 검문증 좀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멤버를 꼭 태호를 딱 지정했어야 됐나. 그래서 사실 뮤비 찍기 전에 미팅 때 네. 태호 씨 괜찮겠어요? 라고 일단 물어봤는데 네. 태호가 괜찮다고 했었어요. 네, 제가 괜찮다 그때. 했습니다. 그때 왜 그 정도 높을 줄 몰랐어요? 아, 근데 뭐 설마 떨어지겠어 하고 네. 그래도 용기가 있었네요. 네. 그때 만약에 자신 없다고 하면 또 다른 멤버가 해줄 수도 있었는데 네. 만약에 추천한다면 다음에 높은 거 누구 추천합니까? 멤버 중에? 멤버 중에 소울이라고 겁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네. 아, 그 소울을 추천합니까? 네. 예, 다음에는 네. 예, 이렇게 무서운 거는 고소공포증 있으니까 네. 예, 예. 이번에 뮤직비디오 여러분 많은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 노래 5위 공개합니다. 장마철에 특히 사랑받는 K-POP 기상청 송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에니 2011년 노래 5위 차지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엔 흐르고 있습니다. 윤두준 씨가 원조 남친돌입니다. 그래서 피아노머니의 남친짤은 주로 이제 기호 씨의 손에서 탄생한다는. 제가요? 네, 아니에요? 저번은 지웅이라고 생각.
가는데요. 그래요. 서로 좀 그 팁 좀 알려주고 가세요. 아. 남직사, 네, 꿀팁 하나 좀 알려주세요, 지금 씨. 저는 잘 몰라요. 그냥 느낌 가는 대로 찍고요. 기호가 이제 좀 다른 멤버들 좀 많이 찍어주는 그렇죠. 편이거든요. 네. 어떻게 좀 특징이 있습니까? 이게 촬영할 때 우리 멤버들? 그냥 딱 그 캠을 담기는 그 비율이 예.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냥 딱 이쁘게 잘 담겨지면 예. 이쁘게 나오는 것 같던데요. 아, 어떤 노하우는 없어요? 네, 비결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살짝 감? 예. 센스? 아, 제일 센스가 잘 맞는 나랑 뭐 10장 촬영하면 9장 건질 수 있는 멤버 누구예요? 요즘에는 지웅이 중에 한 명인 것 같고요. 네. 그냥 딱 시키는 대로 너무 잘 찍어주고요. 거의 다 오케이. 네. 네. 종섭이도 잘 찍어주고. 네네네. 네. 그렇게 두 명? 여러분 뭐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센스가 중요한 거여가지고 네. 예, 그런 앞으로도 좀 사진 많이 부탁드릴게요. 아 그러면 정작 기호 씨는 누가 촬영해줘요? 지웅이랑 정섭이가 다 같이 촬영해주는 것 같아요. 같이 촬영해줘요. 네. 마음에 들어요? 네, 마음에 들어요. 네. 너무 다행이다. 그것도 다행이에요. 남이 촬영해주는데 마음에 안 들면 그렇죠. 참 어렵잖아요. 맞아요. 말하기가. 맞아요. 그리고 네. 살짝 좀 뭐라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럼, 그래서 네. 아 고마워 하고 그냥 안 올리고 근데 진짜 불편한 건 나중에 내가 그때 찍어준 거 왜 안 올려줘? 그래. 이런 얘기 들으면 더 불편한 거죠. 그래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 매 네. 항상 보는 멤버인데 네, 근데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맞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2001년생 가수 5위 공개합니다. 스스로 컬러를 만들어가는 자체 제작돌 AB6IX의 막내 이대희가 2001년생 가수 5위를 차지했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함께하고 있습니다. 피어나머니의 기호, 지웅, 태호씨 함께하고 있고요. 방송이 끝난 직후에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P1 하모니 러브게임 혹은 P1 하모니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앞서서 AB6IX의 브리드라는 곡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 AB6IX의 전웅씨가 콩나물 키트 알아요? 콩나물 키트라고 있어요. 물만 네. 주면 콩나물이 자라요. 이걸 선물하는 걸로. 예, 네, 그래서 기억에 남는 선물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있어요? 예를 들면 본인이 받은 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받은 거나. 아, 저 하나 있습니다. 네. 저랑 태호랑 인탁 이렇게 셋이서 네네. 쇼핑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마침 딱 그때 제 생일 주변이었는데 네,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 선글라스 되게 이쁘다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다 그냥 나왔는데 그래서 걷다가 근데 갑자기 태호가 갑자기 화장실 가야 된다고 했었나? 화장실 가고 그 다음에 인탁이도 나도 화장실 가야 돼 해가지고 둘이 나갔다가 이제 혼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다가 최고다 최고 집에 오니까 제가 말았다 선글라스 그대로 딱 생일 때 소름 선물해 주셨어요. 근데 그건 평생 못 잊지. 네, 그거는 최고의 서프라이즈죠. 굉장히 감사했어요.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니긴 했었어요. 그 선글라스 그냥 편하게 그냥 가볍게 말했는데 사줄 줄 알았으면 다른 걸 얘기할 걸. 그러니까요. 그게 포인트였는데 근데 이제 애들이 그 말에 딱 생각이 나서 그럼. 그렇게 사줬는데 그래서 그 물건의 중요성보다는 그 마음이 그럼. 너무 뭔가 좀 감동이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네. 돌아오는 금요일이 우리 기호 씨의 생일입니다.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10월 7일이 또 우리 지웅 씨 생일입니다. 여러분 축하 축하. 미리 감사합니다. 축하해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미리. 아니 그래서 지금이 기회예요. 기호 씨. 네. 자, 자 지금이 기회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런 선물을 이왕이면 예를 들면 뭐 의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신발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먹을 것도 있고 뭐 있지만 나는 이왕이면 이게 좋겠다. 잘 들으세요. 아니 해드린다는 건 아니고 네. 얘기는 해보세요. 한번. 지웅 씨도. 예. 뭐 사실 멤버들한테 바라는 건 큰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멤버들이랑 그냥 같이 밥 먹어요? 네, 밥 먹고 함께 하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제 생일날에 음악 방송이 있어요. 있죠, 맞아요. 음악 방송 있어가지고 이벤트 원해요? 네. 태호 씨.
네? 이벤트 기획 부탁드립니다. 이벤트. 예를 들면 근데 뭐 이제 랩하고 이런 분들은 막 이제 랩에다가 우리 기호 씨 이름 막 넣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네, 사실 그날에 저희가 음원 방송 있고 그리고 공개 팬사인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뭔가 재밌는 케이크를 준비를 해주신다면 아니면 저희가 진짜 그날이 진짜 잘 되면 1위까지도 하게 되면 무대 위에서 될 것 같은데. 케이크를 준비해 주시면 야,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1위 되면은 수상소감 잘 얘기해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요. 이번에 두 번째 1위니까 지금부터 네. 준비를 해야죠. 네, 지금부터 생각해야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사실 이제 음악 방송이 있는 주에 생일이 다 있기 때문에 이벤트 네. 사실 우리도 좀 피스분들도 기대를 하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누구라도 예, 어떤 느낌으로든지 뭐. 많이 있잖아요. 뭐 누구야 생일 축하한다. 뭐 생일 네. 축하해. 뭐 이런 거 원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웅 씨 원하는 거 있어요? 저도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워낙 지금 다들 바쁘니까 예. 이거 끝나고 다 같이 밥 먹어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냥 재밌게 행복하게 하면 그게 선물이지 않을까. 사실 딱 지웅이 생일날 때쯤 아마 활동 이제 마무리 되죠. 하는, 네, 그래서 그냥 마무리할 겸 지웅이 생일도 축하할 겸 다 네. 같이 밥 먹으면 네. 좋지 않을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음악 네. 방송도 이제 마무리 가장 엔딩이 아마도 인기가요가 될 것 같은데 SBS 인기가요에 네. 미리 좀 당겨서 네. 우리 지웅 씨 이벤트 뭐 엔딩 요정으로 마지막에 간다던가 몰아주기 해야죠. 이거 해야지. 이거 해가지고 해야죠. 이거요? 그렇죠. 그날은 새드송 아니라 해피송으로 바꿔야 되나. 이렇게 해서 이벤트 여러분 많은 아이디어 또 우리 멤버들 앞으로 주시고 지금부터 연구 잘 하셔. 가지고 네. 최고의 생일 이벤트가 이루어지길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네네. 계속해서 2011년 노래 4위 공개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특히 빛나는 썸머 퀸 시스터의 So Cool이 2011년 노래 4위 차지했습니다. 시스터 So Cool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01년생 가수 4위 갑니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독보적인 그룹 광야의 세일러문 에스파의 윈터가 2001년생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에스파 슈퍼노바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윈터씨가 헤어스타일이 가장 많이 바뀐 멤버입니다. 예, 너무 잘 어울려요. 어떤 헤어든 이번에 태우씨 네. 헤어컬러 예,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보통 마음에 안 들면 수정해서 앨범 활동하지 않나요? 그래서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그냥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면 안 좋은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뭐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거짓말 안 치고 이틀 만에 색깔이 빠집니다. 그래 이 컬러가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컬러가 빠질 때 약간 핏빛으로 빠지나요? 완전 좀 살짝 애매한 오렌지색으로 빠져서 오렌지 컬러로 네. 빠져요. 오늘 아침에도 염색하고 왔습니다. 저도 손잡고 같이 했어요. 네. 기호 태영아 염색 그렇지, 자주 해요. 그렇죠. 이틀 만에 빠지진 않잖아요. 지금 기호 씨 컬러는. 저도 그래요. 이틀 네. 만에 빠져요? 네. 이틀 3일 머리 감으면 초록색 빛으로 좀 많이 빠져가지고 생각보다 좀 안 이뻐져서 그래서 자주 염색하는 편입니다. 이번에 활동이 한 3주 정도 되는데 네. 그 사이에 그러면 또 여러 번의 작업이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래도 컨셉 충실하기 위해 네. 저도 사실 태영한테 그래도 아깝지 않냐. 잘 어울리는데 네. 좀 버텨서 네. 좀 다음에 다른 색깔 해보면 되니까 네. 이번 활동을 좀 버텨서 네. 해보자 사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잘 어울려요. 왜냐면 얼굴이 예, 하얗게 좀 돋보이는 헤어 컬러랑 얼굴빛이 또 잘 맞아가지고 태호 씨 한 2주만 네. 지나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어울려요. 처음엔 싫었는데 너무 잘 어울립니다. 네네. 그래서 헤어 컬러가 또 활동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두 분 오늘 이제 지금 컬러 너무 예쁘잖아요. 오늘 러브게임의 사진 예, 인증샷 많이 남겨주고 가세요.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오늘의 이 헤어 컬러가 내일도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예, 많은 인증샷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 노래 3위 공개합니다.
동화 같은 순간을 선물하는 솔로 여제 아이유의 너랑 나가 2011년 노래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이유 너랑 나 흐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암에서 콘서트 뭐 난리, 네. 난리도 아니었어요. 영상 보셨죠? 네, 맞습니다. 네, 뭐 동생이 아이디어 줘가지고 망원경을 선물하는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엄청난 콘서트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태우 씨가 또 북미 투어 할 때 그죠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예 실제로 뭐 실무진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예 북미 투어 할 때 제일 보람됐던 순간 언제였어요? 사실 북미 투어랑 이 한국에서 처음에 스타트하는 게 좀 달라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공연 환경도 다르고 예.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국 콘서트에서 처음 할 때 예. 저희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뭐 화양, 뭐 조명, 뭐 다 완전 다 쓰는데 네. 미국은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아, 그 달라서. 네. 네네. 근데 이번에 저희가 LA에서 기아 포럼이라는 곳에서 네. 아주 큰 공연장에서 공연을 했는데 네. 한국이랑 똑같이 세팅을 했어요. 오! 처음으로. 네. 처음으로. 근데 그때 이제 공연 뭐야 관객분들이 환호해 주실 때 너무 네. 기분 좋았죠.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게 아니니까 네. 그게 딱 맞아 떨어질 때 어떤 희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네. 북미투어 우리 그때 때깔 지웅씨 왔을 때 북미투어 네. 앞두고 있다고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제 다 끝났잖아요. 네. 뭐가 가장 많이 달라졌습니까? 어떤 분이 좀 많이 성장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관객 수가 확실히 올라간 그렇죠, 게 그렇죠. 투어를 하고 네, 나니까 네. 기우씨 우리 그 글로벌 팬들한테 감사 인사 아, 네. 그리고 또 앨범이 또 새로 나왔으니까 네. 예, 요 홍보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보고 있어요 우리 좋습니다. 피스들 Hi everyone that's watching from all over the world. We love you guys so much.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all of your love and support for P1 Harmony and also our new 7th mini album Satsang. We are preparing a lot for you guys, so please stay tuned and please look forward to everything that's about to come out. Thank you guys so much. We love you. 오! 네, 전 세계 피스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새드송도 많이 사랑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유 씨에게 첫 1위를 안겨준 곡이 잔소리라는 곡인데요. 잔소리 가장 많이 하는 멤버 누굽니까? 요즘에 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그죠 또 리더랑 네. 뭐 그죠 아무래도 리더가 그죠? 그럴 줄 몰랐는데 네. 원래는 초반에는 지웅이었다가 네. 이제 제가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근데 같아요. 근데 잔소리는 뭐 어떤 잔소리입니까? 그냥 뭐 좀 그러지 말자 좀 제발. 그러지 말자. 예, 그 애들아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니? 뭐 이게 이런 그냥 마음 편한. 근데 예, 예, 예. 옛날에는 좀 강압적으로 얘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 좀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네네. 너무 세게 바라진 않고요. 절대 그쵸, 그냥 그쵸. 얘들아 좀 앞으로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막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는 편인 것 네네. 같습니다. 지웅 씨는 요즘에 좀 많이 참는 거예요? 아니면 포기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포기했다기보다는 좀 더 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 많이 좀 내려놨네요. 네, 내려놓고 네. 많이 좀 유해졌어요. 네, 그래서 그래 이제 뭐, 네. 뭐 세월이 오래되기도 했고 네. 네. 카메라 보시고 멤버 예, 꼭 누구라고는 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야 이거 조금 바꿔줘라고 예, 부탁 한번 부탁드려요. 예, 카메라 보시고. 예. 그럼 제가 요즘에 진짜 멤버들 뭔가 고쳤으면 좋겠다 싶은 네. 생각이 없어서 네. 얘들아 이대로 이대로만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자. 아 이렇게 하면 또 기호 씨가 참 입장이 곤란해지는데. 아니, 근데 기호도 예. 그렇게 많이 하지도 예, 않아요. 예, 예. 그나마. 예 그래요. 태호 씨 네. 어때요? 잔소리 하면 떠오르는 기호입니다. 기호가 가장 예. 많이 하고 한번. 예. 다들 그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애들아, 우리가 보여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입고 다니면 안 돼. 그래. 잘 입고 다니자. 뒤에 굉장히 웃으셨는데. 맞아. 왜냐면 보여지는 직업이라도 요즘에는 네. 어디서 사진이 찍힐지도 네, 모르고. 맞아요. 그리고 이게 나 혼자가 아니잖아. 팀의 이미지잖아. 피원 하모니야 이러지. 누가 뭐 태호야, 뭐 지웅이야 이렇게 얘기 안 그렇죠. 해. 그렇죠. 저도 사실 최근에 제 기억에 남았었던 게 뭐 잔소리번은 좀 넘어가면서 얘기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되게 오랜만에 컴백하기도 했었고 네. 이제 애들이 이제 막 적응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산옥하면 네. 이제 그래도 중간중간에 피스 여러분들과 저희 팬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죠. 있는데 네. 근데 항상 말하는 애들만 말하고 안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근데
피스 여러분들 니네 목소리 듣고 싶으니까 그래. 할 말 없어도 그래도 그냥 인사하고 좀 많이 얘기 좀 해줘. 해줘. 네. 이런 식으로 좀 잔소리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최근에 한 3일 전이었나? 2일 전이었나? 근데 이거는 필요한 잔소리라서 네. 이런 거는 잔소리로 치지 않겠습니다. 아, 이거 꼭 네. 필요한 얘기니까 예, 멤버들에게 또 필요한 얘기라서 알겠어요. 두루두루 고루고루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2001년생 가수 3위 공개합니다. 운동장이 되고 싶은 비주얼짱 Tomorrow by Together의 범규가 2001년생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슈가러시 라이드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범규 씨가 예능 운동장 범규를 진행하면서 운동을 배우고 있거든요. 혹시 세 분은 배우고 싶은 거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나 이제 너튜브 컨텐츠를 통해서 뭘 하면 뭐 이런 거 뭐 요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저 있어요. 뭐요? 저 요리 배우고 싶어요. 요리를 배우면서 하면서 네.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네, 제가 잘 못하는 것도 못하는데 근데 PC 여러분들도 많이 보고 싶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워낙 못해서 요리하는 거 네 근데 열심히 하고 싶고 그냥 뭔가 나중에 꼭 잘하고 싶은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리 네. 네 지용 씨 하나 공개해 주세요. 배우고 싶은 거 저도 요리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행 또 뭔가 여행지 좋아요. 좋은 여행지 같은 거 네. 추천받고 싶은 생각이 맞아요. 있어요. 그런 영상 우리도 왜냐면 직접 못 가니까 그죠. 대신 가서 봐주고 하면 우리 너무 행복하거든요. 태우 씨는 저는 뭐 기타나 드럼? 네. 네, 악기 좀 배워보고 멋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야, 그래서 그런 거 기타나 드럼 해가지고 나중에 뮤직비디오에도 딱 넣고 하면은 너무 멋있을 것 같네요. 네. 예, 요즘에는 너튜브에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있으니까 그런 네. 거 나중에 배워서 또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연준 씨가 라면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MSL도 하고 라면 먹고 하다 진짜 광고도 촬영하고 라면 광고도 찍고 예 네,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세 분 혹시 내가 홍보대사를 할 만큼 좋아하는 거 있으면 또 알려주세요. 음식도 괜찮고요. 저는 갈매기살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아니 근데 많은 부위들이 있는데 갈매기살을 찍은 이유는 뭐예요? 보통은 뭐 다른 부위 살치살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쵸. 근데 갈매기살만의 그 특유의 그 식감이라 네. 이 육즙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갈매기살 혼자서 자주 먹습니다. 아니 그러면 삼겹살을 굽지 말고 다음에는 갈매기살을 한번 그래야겠네요. 구워야 되겠네요. 네. 갈매기살을 구워 침이 막 고일라 시작했어요. 맛있어서요? 네. 아, 그 정도로 진심이에요? 너무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맛있지. 그래. 네 그럼 라면에 이어서 갈매기살. 그리고 태우 씨는 저는 육회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야, 여기 다 이제 고기를 육회 네. 예. 육회를 정말 맛있게 하는 집이 있었는데 아이스크림 콘처럼 육회를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아이스크림 콘처럼 딱 얹어요. 그래서 그렇게 뒤집어서 그 콘을 부수면 그 안에 계란이 나와요. 네,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 육회 진짜 맛있었거든요. 나중에 그런데 또 찾아가지고 네. 아니면 만들 수도 있어 육회는 그죠? 잘 배워가지고 손재주고 기우 씨는 혹시 원하는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요? 피원 하모니요. 피원 하모니 아니 피원 하모니 기우는 진심으로 돈을 좋아합니다. 에이 뭔 소리예요. 아니 피원 하모니한테 광고 딱 한 개만 할 수 있어. 원하는 광고 있어요 피원 하모니 이번 활동하면서 네 이거 피원 하모니 예. 잠깐만요 이 되게 잘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새드송 새드송을 네. 생각을 하면서 잘 어울리는 뭐 있어요? 아이디어 있어요? 태호씨, 지웅씨 우리 팀한테 이런 광고가 오면 좋겠다. 사실 저희 이번 좀 키 문장이 난 슬플 때 힙합을 쳐 라는 살짝 문장이 살짝 키포인트인데 네. 네. 그걸 떠올리면서 뭔가 사실... 헤드폰이나 헤드폰. 아니면 네. 뭔가 음악 들을 수 있는 기기 괜찮네. 스피커도 좋고요. 스피커, 헤드폰 이런 네네. 음악 관련 기기. 저는 히어로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기호씨가 어저께 그 그림 있었잖아요. 맞아요. 거기 히어로가 있어서 요즘에 그 히어로 느낌의 어떤 원하는 광고 컨셉이 있으면 피어 나무니랑 너무 잘 맞겠다 생각했거든요. 음악 광고인데 근데 히어로 느낌으로 컨셉을 잡아서 하면 네네.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방송 듣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 우리 피어 나무니 앞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2011년 노래 2위 갑니다.
대한민국의 복고 열풍을 일으킨 노래 티아라의 롤리폴리가 2011년 노래 2위 차지했습니다. 티아라 롤리폴리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01년생 가수 2위 공개합니다. Vamos, I know that you want it, boom. Lovers, we cannot stop hunting, boom. Ra-ta-ta-ta, I'ma make it, boom. Boom, boom. Boom, vamos, I know that you want it, boom. Chaos, we so catastrophic, boom. Ra-ta-ta-ta, I'ma make it, boom. Boom, boom. 컴백했다 하면 빌보드 차트인,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스트레이키즈의 막내 온 탑, INE 2001년생 가수 2위를 차지했습니다. 칙칙붐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스키즈의 아이언이 막내 온 탑이에요. 형들이 막 막내 엄청. 예, 그래서 실제로 막내 온 탑이라는 곡도 있어요. 아, 네, 막내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예, 우리 종섭 씨 잘 있습니까? 아, 잘 있죠.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 저희도 막내 온 탑. 여기도? 아, 네. 그래요? 예. 저희는 살짝 형, 동생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쵸? 그냥 다 친구라서. 종섭이 사랑받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형들이 사랑해주는 이유? 아, 이유 천재잖아요. 어, 일단 잘한다. 네, 그렇죠? 너무 잘해요. 잘해. 워낙 혼자 랩을 예. 너무 잘하니까 잘해. 네. 저희가 예. 뭔가 뭐라고 할 것도 없고 예. 그냥 예뻐하기만 네, 하고 있습니다. 뭘 던져도 뭘 시켜도 다 잘 소화해내고 예. 뭔가 든든한 느낌이 오히려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아 정섭이면 뭐 물론이지 뭐 다 하지 뭐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 정말 데뷔도 엄청 빠르잖아요. 그렇죠. 네. 제일 선배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희한테도 선배죠. 어, 맞아요. 진짜 선배예요. 네. 예, 정말 막내 온 탑. 예, 네. 종섭 씨 화이팅. 네. 자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2011년 노래 1위 알아볼게요. 데뷔 15주년을 맞이한 K-POP의 원조 여왕들 21의 내가 제일 잘 나가가 2011년 노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 축하. 21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거 난리 났던 곡입니다. 아 지금 2011년에 진짜 완전 좋은 노래들 너무 많이 나오네요. 너무 진짜 이때가 르네상스였어요. 네. 맞아요. 예, 진짜 21이 15주년 기념 콘서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 이 너무 티켓팅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네. 예, 티켓팅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네. 혹시 직접 티켓팅 해본 선배 있어요? 전 있습니다. 누구요? 저는 아이콘 선배님이랑 빅뱅 선배님 제가 직접 콘서트에서 성공했어요? 다 성공했습니다. 저 좀 잘합니다. 금손이네, 금손. 우리 지웅 씨는 직접 해본 직접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초대 받아가지고 가고 네네네. 혹시 기호 씨 있어요? 저는 캐나다에서 네. 아리아나 그란데랑 오. 그리고 토리 켈리랑 네. 그리고 또 누구 공연을 많이 보러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도 그렇게 피켓팅이에요? 그죠. 아. 그 막 딱 6시 저 기억나요. 쇼핑몰이 중간에서. 네. 막 엄마 카드 빌려서 네. 막 핸드폰으로 막 했어요. 네, 그 성공했어요? 성공했습니다. 다 금손이네요. 그런가 봐요. 네네. 어, 그래서 여러분 제 좋은 이런 음악들은 오래오래 기억이 남으니까 15년이 지나서 지금 콘서트를 해도 피켓팅이니까. 네, 네. 맞습니다. 늘 좋은 음악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잠시 후 광고 뒤에 이어드립니다. 잠깐만요. 스스로에게 왕관을 씌울 줄 아는 그룹 있지의 류진, 채령이 2001년생 가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 축하. 네, 달라 달라. 이 곡을 들으면서 세 분과는 마무리할 거예요. 아... 기우 씨 너무 오랜만에 네. 럽게임 왔는데 오늘 어땠습니까? 아 항상 럽게임 올 때마다 너무 편안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 선배님이랑 같이 아... 대화할 수 있어 너무 영광스럽고요. 아... 그리고 어떤 방면에서는 또 정보도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2011년에 네. 이렇게 좋은 곡들이 있었구나. 맞아요. 혹은 저희가 2001년생인데 같이 2001년생 동기, 동기들이 너무 많은 걸 네. 오늘 알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다 동갑입니다. 네, 세 분과 좀 친하게 지내고 나중에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1년생끼리 협업을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여기 곡 잘 쓰는 뭐 이대희 씨 다 들어가 있고 네. 여기 좋은 친구들 많아서 네. 범규 씨하고 예능도 하면 좋고 좋죠. 예, 나중에 협업도 기대해볼게요. 네.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셀송도 홍보할 겸 되게 편하고 되게 릴렉스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네. 너무나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웅 씨, 형 이제 01즈하고 나온 거랑 지난번 나온 거랑 어땠어요? 그때 우리 막내랑 예. 그때는 뭔가 확실히 막내들이다 보니까 예. 좀 더 활기찼던 것 같고 아, 지금은 좀 성숙한 느낌이 그런 느낌이에요? 네, 좀 차분한 느낌이 있어서 또 좋았던 것 같고요. 저번에도 선배님 에너지가 너무 좋으시고 긍정적이시니까 그때도 딱 하고 나서 되게 기분 좋게 긍정적으로 활동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기운 너무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네. 좋은 결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음악방송 여러분 2주 남았는데 1위 수상소감 준비 다 잘 해주시고요. 예, 당황하지 네. 않고 잘 해주시길 예, 응원합니다. 그리고 태호씨. 네, 저도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바쁜 활동 중에서 잘 힐링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예. 헤어컬러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멋있습니다. 이번 활동 마무리까지 부상 없이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카메라 보시고 피스 사랑해요 귀엽게 부탁드려요. 좋습니다. 네, 둘, 셋. 피스 사랑해요. 사랑해요. 안녕. 안녕.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